같이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아예 없는 느낌. 그래서 아, 아예 없는 정도. 아예 없는 정도. 이따 확인해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 광해 씨. 아, 제가 나 팔짝 기운 좀 그런가? 원래 그런 캐릭터잖아요. 어, 그렇지. 나 항상 이렇게. 아, 뭐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데. 또 광해 씨는 오랜만에 저희 아카데미에 방문해 주신 것 같고, 한구는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연주했었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개 안 합니까? 소개? 아! 소개, 소개하시죠. 소개하시죠. 맞아. 어, 진짜 뻘쭘하다. 어차피 이거 자르고 잘 갈 거예요. 어차피 공연하는 것보다 더 뻘쭘한 것 같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음악가, 인디뮤지션 한군이라고 하고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프로 육아오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수학 강사, 저녁에는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최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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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군은 티셔츠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데. 네. 저도 입지 않고 있는 티셔츠를 어디서 이렇게 입고 오셨는지. 원장님이 안 입으니까 제가 입는 겁니다. 아. S&D 팬으로서 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죠? 직접 물어보세요. 자매품은 아닙니다. 자매품은 이거 제가 좋아서 직접 만든 거예요. 아~ 향후 좀 네. 제작해서 네. S&D 굿즈로 좀 하면 어떨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 개발 본부장으로. 아, 이렇게 넘기는 건가요? 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레슨 영상들을 찍어 가는데. 레슨이라고 해서 제가 나와서 막 연주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핸드폰을 접하고 왜 연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전해주면 뮤지션이거나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도 핸드폰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주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제가 또 지휘가 있잖아요. 나는 원장. 그렇죠. 원장이죠. 네. 원장. 그래서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핸드펜 문화 관련된 어떤 담론이나 철학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내 삶에서 핸드펜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끊임없이 듣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펜 즉흥 연주가 재밌어서 여기 계속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진심이시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눈빛 흔들렸어.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핸드펜 연주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는 지금 3개월 3개월 차. 우리 한구는 얼마 됐죠? 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두 분이 이제 3개월, 6개월 동안 핸드펜 즉흥 연주를 했는데 왜 핸드펜 즉흥 연주를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핸드펜도 보면 그냥 악보 보고 반복적으로 칠 수도 있고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 치거나 어떤 여러 가지로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즉흥 연주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일단 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혹은 가짓수가 이게 너무 자유도가 너무 넓으니까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쳐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생업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연주를 잘 해야 하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무게감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생업이니까. 근데 핸드펜은 일단 어떻게 보면 좀 규제가 있잖아요. 네. 제한도 있잖아요. 제약 있죠. 그런데 그 제약과 제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제약된 거 안에서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설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심하게 규제되어 있는 스케일이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타를 딱 앉는 것보다 요즘에는 핸드펜을 딱 잡는 게 더 자신감이 있어. 뭔가 내 안의 거를 네.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네. 지금 내 기분은 이래. 네네네. 라고 네. 좀 더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핸드펜을 연주하면서 본인의 삶이 좀 더 뭔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바뀐 지점이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음악을 대할 때 태도가 좀 날카로웠죠. 네네. 그러니까 기타로도 물론 즉흥 연주를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약이, 네네. 뭔가 좀 더 넓은 표현은 없을까? 네네. 더 멋있는 건 없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핸드펜을 잡고 나서 일단 첫 번째로 기타보다 서스테인이 더 길어요. 네. 서스테인 밑에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프로 방송이네. 이제 바로 앵글이 보여. 서스테인. 앵글이 보여. 서스테인. 네. 서스테인이 훨씬 길고, 네. 입장감이 있어서, 네. 기타 물론 훌륭한 기타 코드를 쫙 스트럼 하는 것도 이 공간에 쫙 울리는 느낌이 감동적이지만, 확실히 핸드펜이 주는 음의 길이. 네. 풍성하죠. 이 풍성한 이 울림들은 특히 하모닉스는. 네. 기타를 오래 쳐왔지만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음을 치더라도 이 속에 내가 이렇게 침잠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네. 소리랑 같이 내가 섞이는, 네.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음색이 그렇게 좋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어떻게 쳐도 음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론적인 고민도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되지만.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에 맡겨서 마치 춤추듯이. 네, 춤추듯이. 이렇게. 춤추듯이 뭔가 연주를 해도 태극권 하듯이. 자꾸 가시네. 아, 잠깐 우리. 그러니까 본능. 광희씨도 얘기해보시고. 알았어. 태극권 설명도 얘기해. 아니, 멋있다. 나는 가끔 연주할 때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 이게 막, 맞아. 춤과도 다르잖아. 나도 춤춰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임에 맞게 연주를 해도 너무 뭔가 즐거운 게 나오니까. 훨씬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핸드펜으로 하는 즉흥 연주를, 네.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그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고. 날아갈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 광희 씨도, 네. 이렇게 앞에서 멋진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가지고. 네. 야, 난 TMI 했으니까 멋있게 딱 읽고 올게요. 이제 다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사실 저는 취미로, 네. 이제 기타 연주를 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었을 때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악보를 보고 외워야 되고, 네. 어떻게 쳐야 되는지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음악을 이렇게 같이 즐겼지만, 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볼 때 막 기타나 피아노나 이런 자유 연주를 보면 와 진짜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 뭔가 다르니까 너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넘사벽이다. 네. 그런 생각을 천재들만 할 수 있다.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핸드펜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네네. 아 저것도 바로 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배워보고 이제 익혀 보니까, 네. 그런 같이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아예 없는 느낌. 그래서 아예 없는 정도. 아예 없는 정도. 이따 확인해 봐요. 지금 두 분의 연주를 제가 들어볼 생각 너무 설렙니다. 아 정답은 없잖아요. 핵심은 안 혹시 수학 선생님 핵심을 안 내.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접하니까 제가 춤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게, 네. 뭔가 춤하고도 비슷하고, 네. 이게 움직임으로써 이제 그게 음악으로 더 표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또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네. 어떻게 즐기게 됐냐면 이제, 네. 그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듯이, 네. 나중에 보기 위해서, 네. 그 딱 보면은 그때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핸드펜을 이제 그런 걸로 좀 활용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핸드펜 협회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광희 씨가, 네. 핸드펜 스토리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명 연주가 있습니다. 그 핸드펜 스토리를 제안하는 광희 씨 연주가 딱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연주는 저는 아카데미 수업 자료로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뭐 이렇게 재활용, 네, 공터에서, 공터 같은 데서 재개발 지역인데, 그죠, 재개발. 제가 살던 곳에서 찍은 건데. 네. 그때 거기 가서 그 순간 느껴지는 그거 그대로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그대로 담아낼 수 있고, 네. 마치 사진들을 찍고, 네네. 그림을 그리고 그림 쓰듯이, 네. 그래서 촬영을 해놓고, 네.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런 감정으로 연주했었지.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고. 아티스트네요. 그러면 광희 씨는 본인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과 혹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의 형태로 간직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핸드펜 연주를 시작한 거네요.
아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깨달은 네, 그걸 느낌. 아 이래서 하는 건가? 아. 그 촬영을 한 날 딱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진짜 멋진 관점인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핸드팬 연주한다고 보면 사실 다 잘 쳐야지 유튜브에서 나 스타 돼야지 뭐 이쪽 해야지 하는데 한 번에 많은 걸 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멋있고 그런 걸 저는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멋있죠 당연히 잘 치면. 근데 핸드팬 아티스트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 살면서 자기만의 핸드팬 연주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자기만의 깊이를 쌓아갈 때 그 핸드팬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주하는 자기만의 의미를 이미 발견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기록을 쌓다 보면 자기만의 언어나 연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이제 광희씨처럼 뭔가 진심으로 핸드팬 맞아요. 연주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 말을 멋지게 포장해 주셨어요. 아니 멋진 말을 했으니까. 멋진 말을 했고 나는 원래 포장을 잘해. 아, 네. 그렇습니다. 포장을 잘해. 부러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사실 기대하진 않았는데 어떤 절제된 안에서 어떤 다양한 자유로움을 탐구하는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어떤 한 군의 어떤 핸드팬 즉흥 연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기의 순간의 느낌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한 의미의 핸드팬 연주, 광희 씨 연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만의 연주를 발견한 그런 의미를 사회 안에서 계속 실행하면서 연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 핸드팬 연주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멋질 것 같아요. 네. 그게 핸드팬이 가진 어떤 문화의 힘이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연주를 제가 한번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자연스럽죠? 감사합니다. 잘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연주를 부탁드리면 좀 건방진 것 같으니까 두 분이서 한번 두 분이서 연주를 언제 하신 적 있나요 혹시? 아 없었죠. 네. 네. 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뭐 즉흥 연주란 자기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연주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러면 전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네. 영희 씨 여기 앉으시고. 뭐부터 해볼까? 제가 한번 오늘 뛰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왜 그러세요? 이런 감성인가요? 아, 네, 네, 네. 두 분 이렇게 오랜만에 연주하신 거잖아요. 오랜만인가 네. 처음인가요? 오랜만이죠? 뭐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거의 처음이죠. 네. 그 연주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직 이제 서로 네. 낯서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탐험하는 느낌이 네. 재밌었습니다. 뭔가 헤매면서 네.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네. 서로 맞추려고 이렇게 네. 즐겁게 헤맨 느낌? 네, 네. 헤매는 거 좋아해서 네. 아. 광희 씨는요? 저도 그간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을 거지만 뭔가 오늘 헤맨 듯하지만 아, 이제 앞으로 더 맞춰가는 모습들이 네, 네.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네. 연주하면서 뭐 불안하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랬던 게 혹시 있으신가요, 두 분? 아니요,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아, 네. 내가 막 밀고 나갈 순 없으니까 네, 그렇죠.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연주가 된 것 같아요. 아, 어. 저를 잘 받쳐주셔서 맞춰주셔서 네. 제가 좀 더 출연을 한 뒤에 네. 맞춰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연주할 때 되게 좋은 게 연주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언어 넘어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혹시 연주하면서 서로에게 느낀 게 혹시 있다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를 통해서 느꼈다. 원래 두 분이 서로 일상에 연락 안 하고 지내서 하시잖아요. 한동안 연락 못했죠. 네. 그간의 공백도 있고 연주를 통해서 상대방에 느껴진 게 있다면 우리 자기 표현의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코로나로 광일군이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이 연주를 들어보니 네. 이 생업에 뭔가 네. 요즘 또 환절기 때문에 맞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아, 그런 네. 느낌이 연주로 드 그래도 근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제 있는 그대로가 나온 거니까 오~ 네. 굉장히 인격을 소리죠. 하여튼 이렇게 가을을 타는지 이렇게 막 아. 한여름 같은 연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광희 씨는 우리 한군의 연주가 혹시 아 그간 연주 들어보니까 그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아, 그, 너무 재밌다 이거. 즐거운 일 있으셨는데? 좋은 일 있어요. 들었어요. 좋은 프로젝트 네. 제안이 들어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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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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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느껴졌군요. 네. 너무 여실없이 들어간 거구나 연주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자기 표현의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는 솔직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갈 때도 있고 그럼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고 막 내 연주에 취할 때도 있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주 후에 저는 동료 연주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게 되게 의미 있고 내 어떤 일상에 되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전 이제 뒤에 나가서 연주하는 거 봤잖아요. 아이고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끝나면 둘이 또 이불킥 하겠지 이러면서 보다가 근데 둘이서 이제 웃고 이제 막 배려하고 이렇게 탐험하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아름다웠어. 그거는 이제 실력하고는 진짜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실력의 100%를 활용하면서 어떤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벌거벗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걸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상 앞에 나선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걸 두 분께서 해주시는 게 전 사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슨 영상에서 연주 막 잘하려고 해봤자 다 똑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연주하는 게 어떤 건지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차 빼셔야 되고 차 빼래요? 아니요 그냥 지금 마무리하려고요. 아, 드립 친 거였어? 차 빼셔야 되고 지난번에 밥 먹는 걸로 마무리 밥 먹고 했네. 아 이게 내가 아직 그 탈출구가 아직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 토크 탈출구 토크가 EXIT? 이유가 있으셨겠네. 뭐 이유를 만들까?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만든 거지. 레코더에 건전지 없대. 아이고 어느덧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두 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1편을 찍었지만 앞으로 2편, 3편 더 많이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룰 거니까 연주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하셔서 와서 다양한 사람들 나중에 핸드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우리의 어떤 음악성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어렵지? 아 어려워. 어렵지? 헌구가 경찰라인이 진짜 어렵지? 어? 이게 쉽지 않다니까. 사실 지금 형부한테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형부 무서워요.